지금 강남 서초가 안 빠지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10억 이상은 전부 다 현금으로만 사게끔 했습니다. 강남 서초 송파는 영끌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영끌이 없다 보니까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한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덜 빠지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강남 서초는 역전세 금액이 굉장히 커요.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그렇죠. 그래서 많게는 집주인들이 7억 8억씩 내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남 서초의 아파트를 매물을 내놓은 걸 보면 네. 매물 숫자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대세 상승을 논한다? 뇌피셜로 또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면 데이터 노우즈의 김규원 대표와 함께 네. 한번 부동산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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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근데 심상치 않은데 계속 올라요? 네, 지금 최근에 시장 분위기가 네? 오를 때요. 올라가는 네? 것들이 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다들 이러다가 지금 다시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좀 하시는데. 네. 그래도 이제 통계 데이터 중에서 이제 조금 시세 반영을 좀 빠르게 하는 데이터가 네. 한국 부동산원의 이제 통계 데이터입니다. 일단 서울을 먼저 좀 보여드릴 거고요. 네. 요 차트에서 보시면 요 이제 십자선을 중심으로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이제 매매가가 상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 오면은 매매가가 떨어지는 건데 네. 이제 보시면 뭐 송파구나 서초구, 강남구, 강남 3구네 이런 곳들은 지금 오른쪽으로 가고 있죠. 네. 지금 이제 매매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네. 여전히 왼쪽으로 가고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많죠. 왼쪽으로 네. 가고 있는 것들이 지금 네. 매매가가 지금 떨어진다라는 네. 거고요. 강서구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고 네. 뭐 금천구, 도봉구, 관악구, 광진구 이런 곳들. 근데 이제 네. 문제가 뭐냐면 네. 왼쪽에 있냐 오른쪽에 있냐도 중요하지만 위에 있냐 밑에 있냐가 훨씬 더 중요한데 네. 밑으로 떨어지는 거는 전세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매매 전세가 여전히 지금 다 떨어지고 있다라고 지금 데이터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집값이랑 전세가가 같이 나오는 그래프예요? 그렇죠. 아, 좀 보기 좀 그래서 좀 먼 그래프인가요? 그러니까 차트치고는 굉장히 좀 어지럽네. 네, 좀 어지럽지만 개념만 하면 정말 매매 전세가를 한눈에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차트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서초구 같은 경우는 지금 오른쪽으로만 가잖아요. 위로 못 올라가죠. 아, 저건 뭐예요? 전세가는 전혀 오르지 못하고 매매가만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모습이고 예. 그나마 이제 강남구나 송파구 여기가 지금 매매도 오르고 전세도 반등하고 네, 전세가 조금 올라가는데 전세가의 반등이 그렇게 크지 않고요. 요걸 이제 전국으로 한번 확대를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전국은 더 안 좋겠지 뭐. 네, 전국은 훨씬 더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저건 차트로서 의미가 없어. 네, 보시면 이제 올해 지금 올해 기준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했는데 올해 네. 기준으로 지금 상승한 곳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지금 최근 반등이 이제 4월 달부터 나오고 있는 거고 네. 그나마 이제 영주시 경북 영주시만 지금 홀로 지금 매매 전세가 뭐 상승하고 있고 경북 영주에 저 계신 분들도 뭐 있으시겠지만 그거 거기에 거기에 뭐 집을 몇 채나 그렇죠. 매매가 됐겠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대다수는 저 고향 일산 서구 저런데 심각하네. 네, 대다수는 다른. 지금 다 빠지고 있습니다. 해운대도 그렇고 아주 이제 일부 지역에 지금 이제 매매 전세가가 이제 상승하는 걸로 조금 시장이 다시 또 지금 반등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특히 네. 일부 시장이라는 말씀이죠. 네, 특히 일부 시장이 헤드라인은 막 반등하고 막. 좀 불안감을 조정하는 그 헤드라인 많이 뜨더라고. 근데 이제 원래 이제 언론의 특성이라는 게 네. 이제 좀 어느 정도 좀 이 강조를 좀 해야 되잖아요. 뭐 그런 네.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 네.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강남 뭐 서초 송파의 여기 상승이 저는 찐 상승이 아니다라고 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게 정말 지금 반등이 제일 크게 나오고 있는 데가 송파거든요. 네. 그러면 송파가 진짜 상승이라면 송파구의 매물이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송파구의 매물을 한번 보시면 요게 이제 요 파란색 선이 송파구의 아파트를 팔려고 하는 매물의 숫자거든요. 매물의 숫자가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죠. 파란색 선이. 그다음 저 밑에 보라색 막대 그래프가 거래량이거든요. 거래량이 살짝 늘긴 했지만 팔려고 지금 내놓은 매물 숫자가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왜 올라가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아주 일부 거래로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거고 지금도 네.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실거래가가 이렇게 올라온다는 건 뭐냐면 부동산 계약을 하면 계약하고 나서 30일 이내에 이걸 신고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신고가 되면 이렇게 올라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실거래가가 올라오고 나서 취소가 되거나 등기가 안 되는 경우가 최근에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부에서도 이거 혹시 또 지금 가격 띄우기 또 일부 세력이 지금 들어간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집값 띄우기로 의심되는 지금 한 천여 건 정도의 거래를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요거의 결과를 지금 7월 중순 정도에 지금 발표를 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공인중개사 그거 신고의 의무는 공인중개사가 있는 거죠. 그렇죠. 거래 체결한. 네, 맞습니다. 그런 다음에 취소를 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실거래가를 우리가 계약을 하고 잔금을 치르잖아요. 네. 근데 계약만 하면 일단 계약이 되는 거니까 네. 이게 지금 이렇게 국토교통부 실거래로 올라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악용을 해가지고 띄우기를 해놓고 거래를 취소해버리는 거예요. 아, 그건 이제 거래 종료 후 한 그렇죠. 달이 등기를 아니라... 안 하는 거죠. 잔금을 치르고 그리고 등기가 돼야 되는데 그것까지 안 돼서 그래서 이제 일부 이렇게 가격을 좀 띄우려고 하는 그런 일부 또 세력들이 아마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뭐 추정이긴 해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지금 이번에 이제 집중 조사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 만약에 그런 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면 네. 그거는 이제 법적으로 뭐 규제 좀 받게 돼요. 그럴 수 있죠. 아니 근데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했는데 네. 거래가 아니라고 취소됐어요. 네. 그럼 어떻게? 그러면 이제 이거를 뭐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뭐 한 거냐 아니냐. 이제 거래 당사자들이 이제 정말 한 번만 딱 그랬으면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죠. 여러 번 반복을 했다거나 네, 이런 이제 네. 처벌 받을 그런 거래도 별로 많지 않은데 그런 건수가 이렇게 비중이 많을까? 네.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거래량이 늘었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거래량이 작은 수준이거든요. 네, 네. 지금 이제 서울 네. 기준으로도 이제 월 평균 거래량이 지금 한 6천 건 가까이 되는데 지금 거래량이 늘어봤자 지금 3천 건 초반대거든요. 네. 네. 요 말씀해 주시는 분 이제 그 송파에 무슨 아파트 단지 같은 꽤 큰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거기가 뭐 최근 한 달 동안 뭐 60건 이렇게 이제 거래가 됐는데 네. 거기에서 실제로 등기까지 이어진 게 뭐 11건인가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나?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의심하신다는 거지. 아. 네. 이게 보통 이제 뭐 한두 건 혹은 뭐 한 5% 10% 이 정도 이제 등기까지 안 가는 건 뭐 그럴 수 있는데. 아니, 뭐 통상적으로 계약금을 내고 계약 체결한 다음에 그 잔금까지 안 가는 케이스는 거의 없지. 그러니까 이제 거의 없는데 이제 일부 세력들이 일부 사람들이 집값을 띄우려고 하는 일부러? 목적으로 짜고 치고 예. 그리고 이제 사실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도 있잖아요. 예. 물론 이제 법적으로는 뭐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해도 괜찮지만 둘이 또 짜고 치면 또 충분히 그럼 아예 그 제도를 바꿔서 네. 실거래가 그 신고를 계약 이후에 한 달로 하지 말고 네. 등기로 등기 후 한 달로 하면 안 되나? 아,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등기가 된 거는 이제 등기가 완료됐다라는 그런 부분들까지 이제 국토교통부 실거래에서 공개를 하는 걸로 네, 그렇게 보완을 했어요. 네, 네, 보완했습니다. 네. 자, 넘어가보시죠. 네. 그 다음 저걸로. 네. 그래서 이제 그 일부 가격이 조금 상승한 것 같은 이 움직임은 아직까지 굉장히 일부 지역에서만 나타나고 있고 일단은 그리고 네. 그나마도 확실히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은 좀 남는 네,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이시라는 거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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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뭐 그 외 그 흐름들은 계속해서 지금 하락을 향해서 다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아, 네. 최근에 이제 업데이트한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데이터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의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이제 제일 좀 너무 중요하지만 빠져 있는 게 뭐냐면 본질적인 밸류 대비해서 얼마나 이게 비싼지 싼지 또 수요자 입장에서는 과연 이거를 대출을 끼고 얼마나 살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이제 모든 투자의 기본은 사실은 예금 금리잖아요. 그렇죠. 지금 예금 금리를 2년 동안 묻어놨을 경우에 네. 1금융권에서 주는 이자가 3.7에서 3.9% 정도 됩니다. 거의 4% 가까이 되거든요. 자, 근데 여기 아파트 따라 다르지만 서울이 지금 월세 투자 수익률이 얼마냐면 이걸 이제 데이터로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PRR이라고 해서 월세를 끼고 아파트를 샀을 경우에 월세 1년 동안 받는 월세가 있잖아요. 이걸 내 원금 대비해서 수익률을 계산해 봤습니다. 자, 이걸 데이터를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1.8%예요. 서울이. 저 네거티브 캐리라고 하죠, 저런 걸. 네네. 근데 이게 2015년 정도만 하더라도 이게 3.5%였거든요. 집값 안 오르면 계속 손해보는 거네.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1.8%라는 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10억이라는 돈을 예를 들어서 은행 예금을 할 때와 아파트를 살 때 월세를 끼고 샀을 때를 비교하면 그러면 근데 이제 은행 예금 같은 경우는 내가 예금을 가입할 때 거래 비용이 없잖아요. 없죠. 근데 부동산은 취등록세 내야죠. 보유세 내야죠. 그 다음에 중개 수수료 내야죠. 일단 거래 비용이 작지 않은데 이거를 차치하고서라도 지금 월세 끼고 서울에 아파트 사면은 1.8% 수익률이 나오는데 지금 은행에다가 원금 손실 리스크 전혀 없이 은행이 놔둠 지금 두 배 이상. 가입하면 생일날 와인도 보내줘요. 아, 그렇죠. 네. 네. 그러면 한번 네.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다는 얘기는 그러면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만약에 아파트 가격이 더 올라간다. 그러면은 괜찮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게 올라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가늠하는 데 있어서 또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가 주택 구매력 지수, 이제 반대로 하면 주택 구입 부담 지수인데 네. 이 데이터가 사실 너무 좋았는데 아쉬웠던 게 뭐냐면 데이터 갱신이 너무 느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2023년 6월 달인데 최신 데이터가 여전히 이제 작년 12월 달인데 이거를 이제 저희가 최신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요게 이제 서울의 주택 구입 부담 지수의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제 빨간불이 들어오면은 대출을 껴서 집을 사는 게 내 소득에서 납부하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얘가 이렇게 밑에 있으면 부담스럽지 않은 거고. 그리고 우리는 이럴 때 사야 되는데, 낮을 때. 지금은 좀 내려왔지만 여전히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밸류에이션 자체가 주식으로 따지면 퍼나 PBR이 네. 굉장히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은행 이자랑 비교를 해봐도 너무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 반등이 나오고 이런 것들 때문에 내 집 마련 네. 못하신 분들이 아 이러다가 또 나 또 내 집 마련 못했는데 또 이대로 날아가는 거 아니냐 좀 걱정스러우실 수 있겠지만 아 사실 부동산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로서 저도 빨리 상승장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거래도 활발해지고 네, 그래야 또 저희 회사도 더 잘 되고 하기 때문에 저도 누구보다 상승을 원하고 있지만 객관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제가 부동산 시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어떤 이득이나 뇌피셜로 또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데이터로 많은 분들에게 이제 도움을 드리고 싶은 거고 네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여전히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불안하고 결정적으로 네. 저희가 좀 이따 다룰 주제인 역전세 이거를 또 데이터로 또 다 만들어봤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를 보시면 아 이거 당장은 쉽지 않겠다라는 걸 아마 아니요, 빨리 보여주세요. 아 빨리 보여드릴까요? 아니 근데 그, 하지 마세요. 월세 죄송합니다. 월세 1.8% 목이 맵니다 지금. 네. 예, 네, 그게 이제 10억짜리면 1년에 1,800 들어온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그렇죠. 10억짜리면 1,800 들어오는 거죠. 그럼 한 달에 150인데, 네. 10억짜리 아파트가 지금 월세 150이에요? 그렇진 않은데, 네. 아, 그렇진 않은데, 이거는 이제 평균 데이터로 다 뽑은 거죠. 이거는 조금 높은 데도 있고, 낮은 데도 있는데, 네. 일단 서울의 전체를 따진 겁니다. 예, 네, 서울의 전체를. 그래서 서울의,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 10억짜리 아파트예요. 네. 근데 월세에도 월세 보증금이 있죠. 뭐 보증금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1억에 뭐 150. 그러면 1억 빼고 보증금을 빼고 실제로 내가 순수하게 투자한 돈이랑 그 월세를 비교한 겁니다. 그게 지금 1.8%예요. 이런 거네요.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10억짜리 아파트예요. 네. 근데 월세 1억에 얼마 받았다. 보증금 1억에 월세 뭐 150. 보증금 1억. 그렇죠. 이건 이제 빼는 거죠. 투자금을 매매가격에서 빼는 거죠. 그러면 내 투자금은 9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9억에서 월세 비율이 맞습니다. 1.8%다. 맞습니다. 네. 그래도 좀 약한 것 같은데. 약하죠. 이게 2015년 같은 경우는 3.5%였거든요. 서울도. 지금 네. 월세가 그렇게 내렸어요? 월세가 내린 게 아니라 네. 월세도 코로나랑 임대차 3법 이후에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근데 이 월세가 오른
것보다 매매가가 훨씬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비율이 안 좋은 것 같고요. 가격이 올라놓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역전세 얘기해 네. 주신다고요? 네. 고 PER 주식이 돼버린 거네. 맞습니다. 주식으로 따지면 그런 거죠. 네. 자, 이제 정말 이제 중요한 데이터고 이제 대한민국에서 이제 최초로 공개하는 데이터입니다. 이제 주말까지 작업을 해서 이제 사실 이 방송을 준비하기 위해서 주말까지 이제 저희 직원이 또 일을 했고요. 아니, 본인이 한 게 아니고. 아, 저도 주말에 또 일 때문에 바빴습니다. 네. 네. 자, 이제 보시면 이 파란색이 뭐냐면 전세가 이제 올라가는 걸 이제 금액으로 다 저희가 월별 금액으로 이제 만든 거고요. 네. 빨간색이 뭐냐면 바로 이제 빨간색이 역전세가 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거를 어떻게 했냐면 이제 일단은 3층 이상만 했습니다. 3층 이상만. 왜냐면 이제 1, 2층 같은 저층은 이제 평균 가격 데이터 대비해서 1, 2층은 좀 싸잖아요, 가격이.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데이터에 오류가 있을 수 있어서 1, 2층은 좀 제외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평균 시세랑 이제 실거래가가 5% 미만. 그러니까 금액 차이가 얼마 안 나는 것도 뺐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훨씬 더 아마 더 클 건데 일단은 조금 뭐 평균값 좀 벗어난 이런 데이터는 일단 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지금 이제 7월 달부터 이제 요 금액이 굉장히 커지는데 요게 이제 전국 기준으로 얼마냐면은 전국 기준으로 1조 4천억 정도 됩니다. 1조 4천억 역전세 금액이. 그러니까 집주인들이 네. 지금 세입자한테 집을 나간다 그러면 내가 물어내야 될 그 금액. 그렇죠. 세입자한테 내줘야 되는 총액이 1조 4천억이라고요. 그리고 요게 보시면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수도권에 입주 폭탄이라 그래서 아파트값 못 올라간다라고 해서 2017년, 18년, 19년 초까지 그때 일부 역전세가 났던 맞아, 것들이 살아보고 있어요. 하세요. 뭐 그럴 때지. 그때가 이제 보시면 요 빨간색 데이터 보이시죠? 요게 네. 이제 한 900억 뭐 좀 커도 막 뭐 2천억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이때가 빨간 불이. 이때도 막 뭐 깡통 전세 뭐니 말들이 좀 나왔었는데. 자, 요게 이제, 올해, 작년 10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이제 금액이 계속 커져서, 지금 이제 7월 달부터는 굉장히 많이 커지고요. 요게 이제 최악이 언제냐면은, 요 최악이 올해 10월입니다. 예상컨대? 예, 예, 예상컨대. 그래서 요게 이제 금액이 거의 1조 6천억까지 커지고요. 대다수의 금액의 대다수는 어디냐면은, 서울하고 경기도예요. 그래서 먼저 서울 데이터만 또 보시면 서울이 7월 달이 지금 한 3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집주인들이 지금 내줘야 되는 전세금이 4천억이 넘는 엄청난 돈이죠. 아니 여기 4천억이라는 게 네. 이게 뭐 누적이에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총 금액이 이제 4천억이고요. 반환 건수로 저 이제 숫자가 좀 작게 보이긴 하는데 네. 반환 건수로는 3천억 정도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정프로 질문은 네. 그 시점 네. 시점에 이제 전세 만기가 돌아오는 맞아요. 그 7월 달에만 그러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전세 계약 2년 하잖아요. 네. 그러면 2021년 7월에 계약을 해가지고 네. 이제 7월에 이제 만기가 되잖아요. 맞습니다. 만기가 됐는데 보증금이 2억이야. 그죠? 네. 2억인데 지금 시세는 1억 8천이란 말이지. 그렇죠. 그러면 전세금을 집주인이 2천만 원을 더 넣어야 이게 2분 때릴 수 있잖아요. 요 네. 금액을 그 거래 맞습니다. 계약 만료일 기준으로 그렇죠. 계속 누적을 해본다 이거죠. 네, 누적이 맞아요. 아니라 그때 그 시점에 네, 네. 그날도 있고 뭐 예를 들어 10월 1일도 있고 10월 2일도 있고 10월 3일도 계속 거래들은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네. 월간으로 한 거겠지. 월간으로 했습니다. 월간. 네, 월간으로. 월간. 예, 예. 아, 월간 1조 1조 5천억 정도. 1조 5천억 정도. 네, 네. 요 흐름이 이제 당분간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요게 이제 언제까지 심하냐면 24년 서울 기준으로 24년 10월까지도 차트 보여주세요. 예, 차트 네. 보시면 네. 24년 10월 달까지도 이제 금액이 별로 안 줄어들어요. 요때까지도 이제 뭐 거의 4천억 가까운 돈이 됩니다. 월간. 월간. 네. 월간. 그럼 얘가 언제 줄어드느냐? 얘가 이제 보시면 2025년 초가 돼야 돼요. 2025년 1, 2월 달은 돼야 역전세 금액이 줄어들고 반대로 이제 역전세가 아니라 이제 전세금을 올려받는 금액, 요 초록색. 초록색이 올라가는 것도 25년 초반 정도는 돼야 역전세가 아니라 이제 그냥 전세금이 올라가는 비중은 커지고 역전세는 줄어들고 그러면서
전세 시장이 안정화되는 게 그렇다라면 전세 시장이 안정화되는 게 24년 말이나 25년 초는 돼야 전세 시장이 안정화되는 거고 그래야 집값이 올라갈, 그렇죠. 올라갈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진다. 맞습니다. 그리고 바로 올라가는 거는 아니고요. 네. 그나마 전세 시장이 좀 안정화되는 그래서 당분간은 전세 시장이 안정화되기가 힘들다라는 게 지금 이 역전세 데이터로도 명확하게 지금 보여지고 있고 이 데이터는 24년 말 25년 초까지는 계속 역전세 문제가 심할 거다. 그렇다면 전세 시장은 불안불안한 상황들이 지속이 될 거고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걸 갖고 있는 걸 팔든가 아니면 어디서든 돈을 끌어다가 지금 세입자한테 줘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정말로 그렇게 만만한 녹록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이제 그 상황을 봤을 때 추가 펀딩, 추가로 파이낸싱 할 수 있는 사람이 집중적으로 있는 데들이 대부분 보면 강남 서초 이런 데들이고 아까 그래서 보니까 쭉쭉 계속 빠지는 데들은 추가 펀딩이 안 돼요. 담보 다 잡혀 있는 데다가 네. 또 그 집 주인들도 이렇게 형편이 아주 넉넉한 분은 아닐 수 있는 네. 그런 지역들은 계속 빠지는군요,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금 강남 서초가 안 빠지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2019년 말부터 그걸 시행을 했는데 2020년, 21년부터는 그래서 15억 이상은 전부 다 현금으로만 사게끔 했습니다. 강남 서초 송파는 영끌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영끌이 없다 보니까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한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덜 빠지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강남 서초는 역전세 금액이 굉장히 커요.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그렇죠. 그래서 많게는 집주인들이 7억 8억씩 내줘야 됩니다. 7억 8억씩. 이거는 실제 데이터 보면 다 나와요. 네, 그리고 작은 것도 1, 2억씩 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남 서초라 그래서 이게 뭐 이제 대출을 끌어다 사신 분들이 작기 때문에 좀 하반경쟁이 강하고 올랐지만 이쪽에도 지금 역전세 문제가 지금 6월 7월에서부터 지금 계속 이게 압박이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강남 서초의 아파트를 매물을 내놓은 걸 보면 네? 매물 숫자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요. 네. 그 저 누적 금액 뭐 이렇게 한 달 동안 네. 1조 4천 혹은 뭐 5천 6천 이렇게 되는 게 네. 그 내가 전세 7억인데 뭐 5억으로 떨어져서 그 반 저 돌려줘야 될 2억 이런 것만 누적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내가 7억짜리 전세면 그냥 7억 이렇게 이제 해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 차익만 차익만 그렇죠. 계산한 거예요? 예, 그 차익만 계산한 그럼 겁니다. 진짜 큰 금액인데? 진짜 큰 금액이죠. 근데 저거는 이제 지금까지는 데이터가 네. 실행된 거를 데이터화 했으니까 정확할 네. 수 있다. 네. 그러나 지금 이후로는 네. 전세 가격이나 뭐 집값의 하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냥 그러니까 미래 전망하신 가격, 거죠. 미래 전망이 아니라 현재의 전세 가격이 유지된다라는 그걸 전제하에서 그래서 이 데이터도 매월 바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전세 가격이 바뀌기 때문에 이 데이터도 계속 바뀌겠죠. 근데 지금 이제, 뭘 봤을 때 그렇다. 네네 지금 봤을 때. 네. 변화할 수는 있네요. 네 변화할 수 있죠. 어쨌든 저 데이터 상으로만 봤을 때는 올해 내년은. 매물도 엄청 쏟아질 수밖에 없고 네. 그리고 전세 관련된 여러 노이즈들이 엄청 나오겠군요. 굉장히 아마 사회적으로 굉장히 아마 심각한 이런저런 뉴스들이 저는 많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아마 못 내주는 집주인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많이 있겠죠. 네. 네. 그렇지. 못 내줄 수밖에 없을 그렇죠. 수 있겠지. 왜냐하면 집값이 또 빠져버린 지역들이 그렇죠. 많으니까. 근데 담보 비율이 네. 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대세 상승을 논한다? 너무 이거는 물론 이제 워낙 작년 하반기에 이제 단기 낙폭이 컸기 때문에 또 이제 최근에 이제 금융시장도 또 많이 안정화되고 주가도 좀 올라오고 정부에서도 또 부양정책 펼치고 또 건설사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엮여 있다 보니까 부양정책도 하고 그러면서 지금 단기 반등이 들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완전 지금 살얼음판이다라고 지금 데이터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살얼음판이다. 네. 저기 만약에 그 밑에 빨갛게 되어 있는 그 부분이 줄을 내면 현재 전세가보다 전세가 많이 좀 약해지면 좀 줄어들 수는 있겠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또 전세가 여기서 만약에 더 떨어지면 이게 또다시 또 도미노 때문에 또 예, 악순환의 고리로 또 빠져들 수도 있는데 새로 세입자는 안 들어오고 그렇죠. 기존의 세입자는 나가려고 하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제가 그나마 다행인 거는 뭐냐면 데이터를 봤을 때 네. 그나마 지금 전세는
매물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세 매물이? 전세 매물이. 근데 전세는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그리고 전세가는 매매가보다 더 많이 빠졌고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여기서 전세는 더 빠지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전세 가격은 지금은 한 무릎 정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무릎 정도. 물론 이제 더 떨어질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많이 지금 떨어졌다. 그래서 여기서 더 너무 또 그러니까 크게 막 우리가 또 너무 이제 또 공포에 빠져가지고 여기서 또 전세가도 막 더 무너지고 이제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아 일부 이제 입주 물량이 좀 집중된 그런 지역들을 제외하고는 전세는 이제 지금 정도 수준이 한 무릎 정도 저 좀 바닥에 가까운 이런 지점이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너무 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어디지 동작인가에 무슨 수방사? 네. 맞네. 아, 그건데 근데 뭐 그거는 진짜 뭐 이례적인 케이스인 건가? 네. 아유 그거는 뭐 로또지 로또. 네, 그렇죠. 거기가 한국 한강 쫙 보이고. 아 그래? 기가 막힌 자리예요. 아 신청을 그랬나? 너 안 했어? 그러니까, 3자녀? 네. 아 이 3자녀가 그 다자녀가 네. 제일 경쟁이 낮았는데. 청약은 하실 수 있으시면 이제 가격대가 메리트 있으시면은. 아, 수방사 네.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네. 했었어야죠. 아 다자녀. 아니 근데 그건 뭐 이렇게 무슨 소득 기준 뭐 이런 게 또 있던데. 뭐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뭐 혹시 이제 원하시면은 네. 이번에 이제 저희가 이제 경매 기능도 들어가거든요 리츠고에. 네. 네. 네, 이걸 가지고 한번 뭐 내 집 마련 제가 한번 데이터에 근거해서 한번 도움 드려도 괜찮을 아,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집값에 대해서 너무 자신하지 마라. 네. 2014년 말. 2024년 말. 2024년 네. 말까지는. 네. 지금 전세라든지 이런 거 그렇죠. 봤을 때 네. 네? 쉽지 않을 거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거 어디 가면 자세히 볼 수 있어요? 뭐 요거 이제 일단 리츠고 앱에 이제 업데이트가 좀 네, 될 거고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최초예요? 공개가? 요거는 지금 대한민국 최초 이제 만들어진 게 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 네. 알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 59제곱이라는데 거기 5명 살긴 좀 좁지 않을까요? 아닌가? 59야? 아 거기는 조금 그렇죠. 네, 조금 이제 네, 더 큰 평형으로. 네. 네. 자 함께해 주신 우리 네. 김기현 대표님 고생 많으셨고요. 네.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부정부패의 폐해가 뼈에 사무친다는 것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청렴한 한 정치인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모든 국민들이 그 사람을 거의 메시아처럼 받아들이게 되는 그 풍토라는 건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모두가 썩어 있다라는 현실에 대한 불만이죠.